이번에 친구는 나한테 아까 문자를 하셨어요. 도서관에서 8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해운대에 내년에 맥주를 쏘겠대요. 그러니까 연락드리고 오늘은 사랑이 좀 달래주고 괜찮다고 해서 내일 공원을 갔대. 점심 오후에 해서 애슐리는 다음에 가고. 아니 애슐리는 진짜 너무 많이 가서 서울에서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 아니 애슐리가 문제가 아니라 고모가 정관에 안 계신 거야. 그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된다. 요번에 지금 애슐리에다가 친구에다가 2박 3일에 2박 3일 일정으로는 애도 못 가고 이거 2박 3일 일정으로는 다 못 간다. 하여튼 그 고모 댁에 전화번호 있나? 어, 예, 저거 제가 전화번호 받을게요. 식사하시고 그래가 전화를 해보고 가야 돼. 근데 아마 울산에 계실 걸. 아 울산? 어. 명절에 오는 건 미리 예약을 해서 3일, 3일로 해가지고 새밤 팀 먹어봐봐. 네. 어떻게 아직 안 했는데 걸어 가오기 전에 그냥 거기에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게 준비했더만 그러게 가서 그냥 많이 줄 건데 지금 내 전부 농종이 시켰거든. 친구들 진짜 상하네. 네, 나중에 리마인드 하시고. 당면이라는 메뉴도 있는 거 같아요. 맛있다. 이게 남포동 가면 비빔당면 유명하잖아. 더 먹으라고 꽃배기다. 잡채 할 때만 당면을 먹을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베니케어테로 국수집 오면 되겠다. 제일 처음 한 두 번 베니케어테 올 때는요 그냥 그 옆에 편의점에서만 3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은 한 두 번째 베니케어테 왔을 때 꿀따구를 냈죠. 이런 게 어딨냐고. 사람이 먹는 거는 식당에서 제대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먹는 게 그게 뭐 간식이지 뭐. 그래 국수집으로 가가지고 아니 왜 갔겠죠? 내 안 먹은 쪽에 더 먹어라. 아, 예. 곱빼기, 곱빼기 해놓으니까 이것도 곱빼기잖아. 못 갔다. 아, 그래도 안 갔다 드렸구나, 제가. 아, 예, 그럼 괜찮아요. 이제 안 나와. 예. 잘 먹겠습니다. 어, 그래. 여기 예, 돈가스 드시나요? 청방아. 네. 돈가스. 아니, 난 안 먹어. 그러면, 한 개만 먹어라. 아니, 순방이도 뽑히게 시켜가지고 양이 많을 것 같다. 그럼 잠깐만. 아고 그래. 먹고 나서. 이따가 다시 더 줄게. 이쪽을 계속 남겨. 승환님 그것만 먹어라. 양이 작다 그럼. 안 보여 볼까요? 앞에서 손이 썩 손이 썩 오네. 오이 먹네? 어쩔 때 먹고 어쩔 때 안 먹어요? 코코수라서 먹나? 맨날 원래는 냉면 가게 가면 오이랑 무는 싹 건져내고 독일 시간 보내고 그 시간이 더 걸리고 면 먹는 시간 아유 우리 정유도 그렇다. 냉면집이나 밀면집 가고 오이 빼고 무 빼고 시동생 옛날에 착했던 것 같은데 그 해물 가시에 너무 이상한 그럼 아주버님은 출근 하세요? 매일 출근하지. 금요일까지.
한 5시, 6시 정도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진짜 내년까지라고. 아, 내년까지? 응. 아드님 내년에 58세, 60세 되나요? 60 하나. 60 하나 됐어요? 만으로는 60. 만으로는 60이네. 정년퇴직. 그러면 저거 회갑이었네. 해감이 그런 게 요새는 해감이 같은 게 안 한다. 우리 아주버님들 전부 다 해감 다 지났거든. 해감이라고 특별히 식사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요새는 해감 치주지도 않잖아. 뭐. 옛날에는 해감 잔치하고 하지. 아, 가족끼리도 식사 같이 안 하셨어요? 그럼 시댁 식구들이랑? 전혀. 아직 생일 아니었잖아, 그리고. 큰아빠 둘이는 해갑 다 지났지. 이 해운대 큰엄마도 해갑 지났다. 엄마보다 6살 많거든. 그래서 63살 아이가 아무도 해갑이라고 뭘 하고 그런 거는 일체 없었지. 외할아버지 했었나요? 방금 전 외할아버지 했었나요? 이해 맞나? 외할아버지는 했지. 근데 그때하고 지금 그냥 물어본 거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해금년을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 아버님이요? 아니, 아니. 우리 아주버님들. 근데 아버지 해금 때는 그때는 해금 잔치를 했고 기억나세요? 어릴 때, 여배야 어릴 때. 84년 아니? 84년이면 어릴 때가 아니네. 83, 84. 그때는 아버지 회갑 자체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한 것 같다. 사진이가 비디오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여보. 아버님 생각이다. 엄마 그거는 70. 아, 70. 우리 부산에서는 무슨 잔치는? 무슨 잔치 안 했다.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했지. 아니 서울에는 지역화폐 카드 없어. 있을 거예요. 서대문 거 있고. 지역화폐, 서울시 화폐. 성경아. 네? 국가성당 가는 거 좋지? 네, 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다고 진짜. 요거를 반띵 갖고. 안녕. 안녕.